안녕하십니까. 이혜연 작가 재앙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이왕님하고 정암 매기 매운탕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숫자가 되게 큰 거 아시죠?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국산입니다. 매기 후는 원산지, 그리고 가격이 대박입니다. 막걸리도 한 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손바탕이네. 그냥 기본. 와, 너무 좋네. 그치, 맛있겠다. 이런 건 막걸리 먹어줘야 돼. 막걸리도 이렇게 맛있는 막걸리. 여왕님이 국순당 생막걸리. 여왕님, 이게 반찬이, 이야, 이거는 뭐, 응? 이건 막걸리 두 병, 예. 엄마표 반찬이에요. 한 잔 먼저 받아보시겠어요? 아우, 예, 여왕님. 때깔 봐. 예. 안 흔들고 먼저 먹고요. 네. 이제 흔들어 놓으세요. 예. 너무 맛있는 부치게 나왔어요. 아, 이게 원래 안 주시는데 이왕님 예뻐서 주는 거고요. 이게 오셔가지고 여행자가 대양식이 보고 일단 주셔요. 왜 안 주냐고 마시고 여행자가 대양식이 보고 일단 주십니다. 아, 야,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배부르겠다. 우리 둘이 먹는 게 25,000원짜리 소예요. 그런데 먹기 전에 배불러 버리네. 야. 없죠. 어유, 그럼요. 무조건 일로 와야 돼. 이게 행선 장날은요, 1일장, 6일장입니다. 강원도 물이 차가워가지고 메기가 잘 안 큰대요. 예, 그런 정보를 알려주다니. 예, 네. 작은 메기는 강원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드님 메기 키우시는데. 예. 네. 그래서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우리 양님 옆에서 줬으니까 하나 먹어볼게요. 야, 요거에다가 김치를.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 짱짜봉! 이야! 너무 맛있다. 아, 버블 걸린다. 진짜. 김치가 엄마가 하는 김치. 예. 여기 다 국산이에요. 직접 농사 짓는 걸로 해주셔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예. 먹는 순간. 김치가 국산에서 단맛이 나요. 아, 그렇죠. 예. 저는 막걸리가 두 병 먹으면은 설탕 맛이 나요.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까. 네. 한 병으로.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여왕님은 못 이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막걸리보다 맛없어. 근데 맛있다. 야, 이거 막걸리 이름 뭐야, 형님? 국순당 생막걸리인데요. 네. 쌀로 만들었어요. 아, 이게 여왕님 쌀 발효에. 아,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국생이잖아, 우국생. 우국생이 뜻있어요, 형님. 온 쪄져보세요. 제가 잘 알아, 이거는. 우리 딸로 만든 국순당 생 막걸리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국생이에요. 원래 그 매기 매운탕 나온 시간까지는 걸리니까 이렇게 여왕님들하고 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신대요. 이 김치는 막걸리 10병짜리다. 아, 김치가 너무 맛있다. 어. 소주 10병. 와우.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와, 진짜, 와, 이건 소주하면 더 먹어야겠다. 와, 진짜 예술이다. 코가 삐뚤어지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대왕님 얼굴, 잘생긴 얼굴이 못생겨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김치만 먹어도 매운탕 깽깽났어. 이거 별로 맛있어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왕이 맛있다는데,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진미채 초무침이네. 와, 대박이다. 막걸리 때리겠습니다. 이야. 매기 매운탕이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저희가 지금 보이는 반찬들 있잖아요. 이거를 먹다 보니까 막걸리 한 병을 그냥 다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기 매운탕 편은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쉽죠? 예, 그래도 더 좋습니다. 매기 매운탕에는요, 저희가 맥주를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고 좋은 것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5,000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감기입니다. 맛있네. 여왕님 뭐 이렇게 부지런히 먹어. 물론 맛있어. 근데 우리 좀 다 매일을 먹어야지. 매일.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지금 이거 가지고도 한 편이 나오겠는데, 이왕님이 소주를 먹으라 그러면 제가 또 한 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네.
중요한 건 매김에서 나오기 전에 거대를 낼 것 같아. 여기 혼자 오셔도 돼요 이제. 왜냐면 뚝배기로 매기 매운탕이 뚝배기 매운탕으로 10,000원 갑니다. 야 거저다. 장날 형님 알려주세요. 왜냐면 장날 오시는 분들 드시라고. 장날이 1일, 6일, 11일, 16일 이렇게 5일자. 네. 21일, 26일을 빼먹는 여왕님을 보고 계십니다. 자, 거절 안 버티고 일반탕 가지고 그냥 밥 두 그릇 먹겠어요. 그러니까 거절 못해가지고 그냥 소주 진짜 10병 깐다 진짜. 와 막걸리도 한 3병 깔 것 같아. 야 성원이 빵 일반탕 지금 아껴 먹고 있죠? 네 저기 아껴 주신대요 근데.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매운탕 나오면 이제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성원이 아마 소주 한 병이 네, 나올 거예요. 예. 그럼 2편 예. 정암 매기 매운탕에서 2편을 촬영하다. 예. 이야 너무 맛있네. 저는 오늘 여왕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설득해 주십시오. 지병으로 합시다. 지병. 와. 이렇게 밑반찬에 홀릭되어서 먹다 보니까요 매운탕이 나는데요 먹기 좋게 넓은 냄비가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매운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함께 오실까요? 지금도 빠르게 감기입니다. 네. 큰 냄비. 네, 일부러 예. 편하게 먹으라고. 네. 냄비 큰 거, 가장 큰 거 있잖아요. 그거고요. 지금 이게 1인분. 25,000원. 와, 말이 안 돼. 이러면 거부로 걸립니다. 예. 어우, 감사합니다. 또 빠르게 감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매기 매운탕을요.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요 막걸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왕님에게 부탁을 해서 맥주 한 병을 더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맥주 먹는 편이 바로 이 편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쉽죠? 원래 조금 아쉬워야 1부, 2부가 되는 겁니다. 이 편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꼭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왕님 안 되겠어. 우리 이타 만들어야 돼. 이거 없잖아. 이거 없으면 안 돼. 예. 맥주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탄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럼요. 맥주를 따르면 이탄이 나옵니다. 성운이 웬만큼이다. 이탄 때 뵈도록 하겠습니다. 이탄은요, 매기 매운탕 리뷰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왕님, 술꾼인데? 잘 가르네. 여행작가 대한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시대편 날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이 영상은요 다음 편에 기대해주세요.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왕님 이게 뭐야. 저는요 매기가 어디 생긴지도 몰라. 아니 안 먹었어. 우리 여왕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 드시는 것이 좀 뚝 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왕님 앞그릇에 가볼게요. 여왕님 앞그릇으로. 이야 역시 예. 여왕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무리할게요. 여왕님 사람이 아니에요. 끝.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